예, 부동산 꿀팁의 김 사장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온 것은 완전 첩첩산중, 김천시 부왕면 월곡리에 있는, 완전히 첩첩산중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저렴한 땅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부왕댐을 거쳐가지고 올라왔는데,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하고 로드 뷰로 먼저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론하고 로드 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땅은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좌측 우측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감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은 하셨는데 요번에 한 5년 전에 본 땅을 매입하면서 일부 감나무는 철거를 하고 약 예전부터 있었던 감나무는 약 70주 정도 식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신품 좀 복숭아가 식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 2년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못 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나무는 올 가을에 수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부항면 월곡리에 있는 니도 자연인 나도 자연인 완전 첩첩 산중에 있는 산골 땅입니다. 감나무 식재되어 있고 복숭아, 사과나무, 뭐 포도 뭐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요 약 3m 도로를 접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밑에 따랑입니다. 쭉 올라가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 땅도 맞습니다. 좌측에 있는 요 땅도 맞고 복숭아하고 감나무가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호두나무도 이렇게 쉽게 되어 있네요. 정확한 지적 경계는 제가 사무실 가서 지적 편집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나무가 튼튼하게 튼실해. 자, 이곳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 곳인데요. 약 26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 총골 잡아가지고 그렇게 큰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은 사장님하고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땅값이 지금 도시에 계신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땅들을 찾다 보니까 이곳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서 지금 매매 금액을 10만원 가는 거 10만원은 좀 무리고 땅주인 사장님이 딱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9만원만 손에 쥐어 달라. 평당 위에 지상물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번 제가 현장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오늘 제가 현장에 왔거든요. 그래서 본 땅은 좌측에 돼 있고 우측에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저 앞에 지금 전신주 보이죠? 전신주 밑에 저 농사용 전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향후 집은 이쪽에다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쪽 펜 위에 따랭이. 자, 쭉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326평이거든요. 여기가 면적이 1326평이니까 9만원 아마 1억 1900만 1억 2천 돈 정도 되는데요. 그건 또 뭐 도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가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아래 따랭이는 봤고요. 위에 따랭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밭두렁에 지금 여기 지목이 뭐고? 아, 지목이 전이네. 그러니까 논두렁이 밭두렁입니다. 밭두렁 쪽으로 가죽나무, 이게 가죽나무거든요. 가죽나무 심어져 있고 두릅나무 심어져 있고 두릅 상당히 많네. 이 두릅이거든요. 두릅나무 심어져 있고 가죽, 여기 이제 참가죽 아닙니까? 그죠? 여기 참가죽이에요. 참가죽. 전기는 들어와 있고, 그래, 물은 뭐 의아합니까? 하니까, 그 또랑물 쫄쫄쫄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나무에 물 주고 했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는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나중에 집을 지면은 이제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되겠죠. 그죠? 자, 본 땅은 도로를 기준 좌우측 다 있습니다. 이 우측편의 땅입니다. 자, 요 땅인데요. 사과나무 심어져 있답니다. 감나무는 테두리로 감나무가 몇 그루 서가 있고 사과나무 지금 심겨져 있다 하니까 좀 이따 더 갈게요. 그 우선 용수 공급부터 한번 볼게요. 이곳에서 용수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여기서 물을 받아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물이 젤젤젤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생활 용수 아니면은 농사용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는 가족이 있다고 봐야지. 한번 잡아볼까? 오랜만에 역시 개구리다. 산개구리. 있는데는 가족이 있다고 해. 없다.
좀 잡아보는 김에 옛날 생각나서 한번 보자. 혹시나 하나 가져가. 깨구리가 엄청 많네 이게. 이게 이제 비단 깨구리 있고. 가재는 안 보이네요. 가재는 안 보인다. 가재는 안 보인다. 자, 가재는 안 보이고 일곱순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거 이 물로 생활용수 또 농사용 나무 물 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현장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덥다. 가재가 있을 법한데 없네. 뭘 질려고 사장님이 이것저것 뭐 많이 갖다 놨네. 자, 일로 한번 가볼게요. 저 밑에는 이제 감나무하고 복숭아 심어져 있고, 이거는 보자. 그 너무 사과나무를 심기는 심어놨는데, 그 우리 경상도 말로 너무 달게 심은 거 아닌가 몰라. 그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내가 보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 그 이 사과나무가 약 400주 심겨져 있다 하는데요, 부사하고 요새 그 저 미니사가 있죠. 미니사가, 미니사가 제목이 루비 에스카인 게 있어요. 루비 에스카인데 고가하고 같이 지금 심어져 있답니다. 사과나무 부사하고 루비 에스카면서 미니사가 심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밭 주위로 감나무가 지금, 기존에 있던 감나무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저 밑에 이제 복숭아 나무, 복숭아 지금 한 40주 정도, 40주가 몇 그루가? 복숭아, 아, 30주 정도 심겨져 있답니다. 복숭아 30주 심어져 있고. 에, 다시 어디로 가노? 아, 이리다가. 이리다 가고 해놨네. 뭐, 이거는 감나무, 이건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뭐, 포도, 뭐, 뭐라 카더라? 샤인 머스켓 카더라? 그거 심어져 있고. 배나무도 심어져 있고. 참, 안 심어놓은 게 없네. 사과, 배, 또 뭐 있노? 거봉. 다 심어놨다는데, 어디 갔노? 자, 위에 따랭이. 여는 지금 아무것도 안 심었네. 경계가 여 뒤에까지입니다. 여 뒤에까지. 짐승들 니로 오지 말라고 울타리는 다 쳐놨네. 그래도 뭐 니로 오면 다 니로 오겠다. 이거 뭐 물이 쫄쫄 흘러가면 되겠고 물도 안 흐르고 그러네. 집질만한 터는 요 나오네. 전망이 요 탁 나오지 그죠?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요 앞에 여기다가 딱 지어 전망이 딱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동남향이 딱 되겠네요. 이곳의 자양은 동남향이에요. 동남향이고 3m 도로 약 180m 정도 물고 있습니다. 저 밑에 따랑 위에 따랑 다 합쳐가지고 180m 정도 물고 있고, 복분자 50주, 샤인머스켓 포도 50주, 거봉 50주, 오미자 50주, 복숭아 30주, 부사 루비에스 40주 이래 심어놨다 하는데 나는 못 찾겠네. 저 나중에 이 땅 보러 오실 때 주인장하고 약속하면은 어디 심어놨는지 안 아껴 주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향후 집을 지으려면 요 자리에 다 지어야 전망이 확 나오겠네. 아무튼간에 그 정년퇴직하고 뭐 집을 지어 가지고 돌아도 되지만 그 전에 연습 삼아 이렇게 준비 농사도 지어가면서 농막 하나 먼저 갖다 놓고, 그래 저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이런 거 뭐 좀 하다가 영파 뭐 기농기촌 하면 되겠는데. 아, 오미자 열심히 났네. 에라이, 나한테 옷이 크다고. 이게 오미자야, 오미자. 그러면 이 밭에 뭐 지금 심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 오미자고 이 거봉칸 여있네. 아이고 안 또 뭐라 간다고 여심을 안네. 밟아 삐대면 안되겠습니다. 이거 뭐 거봉하고 오미자고 마시면 안돼. 나는 또 아무것도 없다고. 금액이 평당 9만원 가면 좀 센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그러네. 안 맞는 그 요 뒤쪽이 민주지산이에요. 민주지산. 민주지산 삼도봉. 그 자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이거 뭐, 하우스 같은 거 설치하려고 이것저것 자재 좀 갖다 놨는데, 다 그, 철거해야 되겠다. 못 쓰겠다. 자, 일단 요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아이고. 거봉하고 뭐 이것저것 씹어놔도 나는 또 거창하니 뭐 가시길래 여 쩌매나 이제 묘목 심어놨네. 아이고 아무튼간에 뭐 위에 지상물은 적게 놓고 땅값만 계산했다 한께네. 지상물이 그냥 가가는 겁니다. 그냥 감나무는 그대로 살려놓고 사과 적었네. 암만 해도 우리 경산도 본토 바람은 너무 달게 심어서 저걸 줄을 좀 맞췄기는 맞춰놨는데 나무가 크면은 저 상태에 그렇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임무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천 시내까지 여기서 가면은 한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김천 KTX 역사까지는 이곳에서 한 그것도 한 25분 정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 바로 밑에가 이제 부황댐이 있고요. 또 김천 지대 흑돼지 또 유명한 그런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도로가 좀 열악해요. 도로가 열악한데 여성 운전자분들은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남자분들 베테랑 운전자분들은 뭐 올라올 수 있는데 제 차가 크다 보니까 소형차를 몰고 올라오셔야 1톤 포탑 같은 거 있죠. 요 정도의 차를 몰고 오면은 슝슝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레미콘 차는 저 밑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뭐 긴가민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부 김천시 부황면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뭐 기농기촌 할 만한 땅 부지 면적이 이제 1326평입니다. 1326평이고 금매로 9만원인데 요거는 땅을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사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박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저 앞에 저 이제 복숭아 심어져 있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저 현장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지적도라든지 또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을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고요. 사무실 가서 제가, 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김소장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예, 사무실 도착해서 다음 위성지도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 완전 첩첩산중 나도 자연인이다, 이도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거 할 만한 땅인데 도로가 너무 좁아서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 사장님한테 한번 혹시나 이 땅이 마음에 들면은 가격을 팡팡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김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김천 방향에서 와가지고 부황댐을 굴다 잠깐만요. 부황댐을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댐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계곡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이어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끄지 왔는 거는 좋은데 2차선 도로 타고 쭉 왔어요. 왔는데 보면은 자 한번 그려볼게요. 도로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왔거든요. 근데 마을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쭉 타고 올라옵니다.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완전 산골로 쭉 올라와요. 쭉 올라와가지고 오늘 현장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기 마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마을이 도로가 아주 상태가 안 좋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은 이 마을을 조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다. 딴 거는 뭐 큰 게 올라오는데 지장 없고 요 마을이 올라오는데 조금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매물은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제가 이제 올라오는 게 요 하나 둘 이렇게 두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이래 보면 됩니다. 두 필지인데 먼저 좌향부터 한번 볼까요? 좌향이 좌향부터 한번 보자. 자, 요 보면은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항상 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6시 방향이 남쪽이고요, 3시 방향이 동쪽이고, 12시 방향이 북쪽이고, 9시 방향이 서쪽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오늘 그 땅은 나중에 이제 건축허가도 나는 자리입니다. 건축허가 내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5시 4시 사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마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5시 4시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마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 뒤편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명한 삼도봉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산들입니다. 이게 삼도봉 여기 있죠, 민주지산 여기 있죠. 등산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삼도봉하고 민주지산 참 좋은 산입니다. 그 줄기 타고 쭉 위로 오면은 바로 오늘 매물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지산 삼도봉 자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물이 큰 물량은 아니라도 어디로 요쪽으로 해가지고 냇물이 그 도랑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어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제 물을 그 물통에 받아가지고 생활용수라든지 농작물 물 주는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됐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매물 경북 김천시 부항면 월공이 490번지입니다. 490번지고. 자, 볼게요. 490번지고. 자,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298이 490492 두 필지인데, 1326평입니다. 자막 보이시죠? 위에 상단에 고평수 보시면 되고,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 곳인데요. 본 땅 두 개 다 합쳐가지고 265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490번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전체 제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사라든지 이거는 전혀 못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번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492번지 여기는 뭐 건물 짓든지 나중에 그건 일단 490번지에 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적도로 넘어가 볼게요. 지적도. 자, 지적도하고 이제 그 일반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면은 1번, 2번 490번지가 전이고 492번지도 전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 됐고. 자, 지적 편집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위 인근 그 지적 경계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 태클 긁거나 그렇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오늘 그 물통 놨던 데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땅에 물통을 놔두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여기 국어에다가 물통을 놔놨기 때문에 향후 이 땅을 사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다.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두 필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좌향은 한번 더 그려볼까요? 심심한데. 요렇게 했는데 동남향으로 5시, 4시 방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랬 뜻입니다.
자,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걸 한번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제일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시골 땅을 살아가면은 꿀팁이에요. 시골 땅을 살아가면은 일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은 도로 부분 있죠. 이렇게 자잘한 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보고 사야 돼요. 이거 어떤 부동산 사무실 가더라도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시골 땅을 살 때 도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개인 사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동의서를 맡아가지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포장은 해도 또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태클 걸마 괜히 뭐 말이 오고 가고 하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골 땅을 살 때는 큰 지적들을 보고 이렇게 실처럼 생긴 뱀처럼 생긴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명의를 갖다 정확하게 누구 건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489-1번지 요거는 489-1번지는 국가 땅이고요. 그 다음에 490-1 있죠. 내 들어가는 진입 도로죠. 그러니까. 얼마 여기 이제 누구 건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경북 김천시 부왕면 얼굴에 490-1 적기가 있죠. 490-1. 그죠? 자,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490-1 적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목이 도로고 소유주 금능군 김천시가 시로 승격되기 전에 금능군이었습니다. 금능군 아시죠? 금능군 옛날 토지대장입니다. 옛날 토지대장. 그리고 관리는 우리 저 관리는 김천시에서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땅은 지금 지적도상에 도로가 다 접혀 있고 소유주가 금능군 땅, 국가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490-1 있죠? 예? 요걸 지금 490-1 보이시죠? 금능군 땅이다. 그러니까 네 땅도 내 땅도 아니다. 내가 진입하는 데는 택득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중개를 하면서 시골 땅 있죠? 도로 포장이 돼 있더라도 요런 거 하나하나 세밀히 면밀히 살펴면서 중개를 하시면은 더욱더 신뢰성을 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지적편집도로 와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요 프로그램은 랜드맵입니다. 랜드맵 프로그램인데요. 경매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지적 경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항상 이런 거는 배치해 놔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프로그램을 사서 배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경계를 다 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드론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의 경계를 임의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거진 90% 이상 맞아 들어가는 주위의 인근 경계도 알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북 김천시 부왕면 월곡리 나는 자연인이다. 이도 자연인이다. 뭐 기농기촌 할 만한 땅 소개를 사무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마을에서 조금 협소하니까 현장에 가실 때는 운전을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이것저것 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땅이 마음에 들거나 하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신속 정확하게 또 가격도 조정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좋아요 구독만 눌리라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내한테 뭐 좋은 게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한번 눌리죠. 어디서 뭐 미진하겠지. 경상도 말로. 그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